날씨 가을이죠. 다음 거 갑시다. 바람을 떠올리면 생각나는 노래. 달연처럼 스쳐가는. 오, 그 있는 노래 아니야? 그런 거. 이 제대로 하자. 제대로. 하늘. 형 오셨어요. 하늘. 자, 하늘 들어가는 노래. 어? 하늘 들어가는 노래. 하늘? 셋. 가사에 하늘이 들어가는 노래. 하나. 아, 너 노래 잘 몰라. 자, 저는 이제 음료수 사오시면 되고요. 커피, 아이스커피요. 하나. 하늘 들어간 노래 기억나는 거 있어? 이쪽으로 나와보세요. 원래 3초 주는데 너한테는 특별히 10초를 줄게. 배우가. 배우가.
나 이게 호칫젤이야 진짜. 대박. 여기다 하나만 밤수도 하나만. 계속 할까봐 계속 또 너무 많이 긴장한다봐. 여기다 가게에서 하나만 밤수 받아. 여기다 액션. 끌어안는다. 자, 끌어안는다. 이현이다. 눈치 빠르게. 약속 있어서 너도 들어가야 돼. 귀여워. 안녕히 계세요. 들을 수 있잖아. 안 왔다. 안녕히 계세요. 여기서 사인 줘야 되네. 니네는 저기 아니냐? 야, 얘가 다 보이거든. 저 집으로 가. 사인 주면은. 그래봤자 우린 다 좋은데. 이럴 게 있어. 저도 이거 좋아. 가족 사진 넣겠다. 좋겠다. 와,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어? 울겠다, 울겠다. 아이고, 울었어. 어떡해, 어떡해. 아이고, 울었어. 네. 하나, 둘, 넷.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해피니스에서 윤세붐 역을 맡은 배우 한효주입니다. 한 4개월 정도 되는 시간 동안 되게 숨가쁘게 달린 것 같은 느낌이라 좀 아쉽기도 하고 끝나고 나서 어떨지 되게 궁금했는데 생각보다 그 와중에도 참 쌓은 추억이 많고 또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해서 아쉽더라고요. 벌써부터 보고 싶을 것 같고 이렇게 좋은 작품을 만났다는 거에 되게 감사하고 있고 좀 다른 모습들을 윤세붐이라는 캐릭터를 통해서 저도 좀 보여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되게 좋은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드라마 해피니스에서 정희연 경장 역을 맡은 박형식입니다. 반갑습니다! 벌써 마지막 촬영인 게 좀 실감이 안 나고요. 나중에 감정신을 촬영을 하려고 하니까 그동안 쌓였던 서사가 쫙 밀려오더라고요. 그제서야 우리가 정말 많은 일이 있었고 또 많은 것들을 서로 좀 나눴구나 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촬영하면서도 굉장히 많이 좋았고 감독님도 워낙 파이팅 하시고 또 우리 출연진분들이 다 워낙 연기들도 잘하시고 또 저희가 모이면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이야기가 끝없이 막 펼쳐져가지고 감독님이 웬만하면 저희 근처에 잘 안 오셨어요. 기가 빨린다고. 그 정도로 정말 재미있게 촬영했던 현장이었고 또 많이 배웠고 정말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드라마 해피니스에서 의무사령부 소속 한태석 중령 역할 맡은 조우진입니다. 시원섭섭하다는 말은 늘 작품 마무리할 때마다 떠오르는 것 같아요. 이번 작품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모로 쉽지 않은 촬영 현장에서 모든 스태프분들과 배우분들께서 많이 노력하면서 고생하시면서 촬영을 했는데 이제 진짜 끝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더 섭섭하고 아쉽고. 안녕하세요. 해피니스에서 이지수 중2 역을 맡은 박주희입니다. 반갑습니다. 5월에 첫 촬영을 시작해서 3개월이 조금 넘는 시간을 이제 여름을 해피니스로 찍으면서 보냈는데요. 군인 역을 처음 맡아서 굉장히 새롭고 재밌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3개월 내내 정말 행복한 기억만 있는 그런 촬영이었고 그래서 되게 아쉬워요. 안녕하세요. 해피니스에서 정국 역할 맡은 배우 이준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드디어 해피니스의 촬영 마지막 날인데요. 매번 작품을 대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마지막 촬영 때가 되면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많이 생각나고 제가 모자랐던 부분 그런 부분들이 많이 생각나고 또 한편에선 난 자유 이제 끝났어 너무 속 시원해 그런 생각도 많이 나는데 대부분 크게 차지하는 부분은 아쉬웠던 부분들이 많이 생각나죠. 이번 작품은 특히 굉장히 현실과 굉장히 이렇게
가깝게 붙어있는 그런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소재 자체는 현실과 떨어져 있지만 굉장히 현실과 밀착해서 촬영하고 그다음에 작가 선생님도 그렇게 쓰시고 연기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서 이번 작품은 굉장히 매력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동안 드라마 해피니스를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해피니스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드라마처럼 모든 사람들이, 대동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그런 시간이 예전처럼 다시 돌아올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즐겁게 봐주시고 성원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앞으로 여러분들의 삶에도 해피니스가 깃드시길 바랍니다. 행복하세요.